누구? 아, 왜 죽였어? 범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로 들어간다. 자살 아니에요. 왜 그랬는지 꼭 알아야겠어. 잘 들어, 이 살인범 새끼야. 너는 내가 반드시 잡아. 이게 진짜... 내가 결국 했잖아. 범인 잡히기 전까진 내 눈앞에 전부가 범인이야.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, 범인. 너 나 의심하잖아. 내가 생각하는 범인은... 나랑 박은섭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?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완전히 잃었단 말이야. 너 누구야? 진짜 나만 믿고 명심해. 형은 박원석 모르는 거라고. 형 기억 믿지 마. 상상인지도 모르는데 믿으면 안 돼. 알잖아. 나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는 거. 넌 뭐든 알고 있잖아 지금. 진짜 나한테 진실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잖아.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? 진실을 얘기해도 안 믿을 거 아니야. 참교육 좀 받아야 되는 거 있어. 쓰레기들 작살하고 돈 받는 거. 수선아, 돈 벌어야 된다며. 우리 엄마 병원비 필요해서. 이 새끼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드는 듯이. 너 전화 건 이유가 범인 찾겠다고 온 거지. 박원석 죽은 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. 원래 다니던 학교로 다시 돌아가. 박원석 죽인 건 너지. 증거만 잡히면 넌 바로 끝이야.